앉아. 재밌지. 나중에 이거 관련된 영화 봐. 장난치 그치. 프리덤. 프리덤이라는 항상 채원이랑 저랑의 의미 있어. 나는 살면서 했던 나의 바람도 없다는 시기. 네, 이제 골라가세요. 재밌는 책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네. 당연하죠. 자기 책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읽으면서 들으세요. 앞으로 수업 시간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무조건 책을 읽습니다. 읽고 독서 기록상 나눠주면 그거 쓰는 겁니다. 와, 정말요? 네. 저번에도 말했잖아. 네, 한 번 더. 네, 독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 책을 좋아해요. 그냥 수업만 듣잖아요. 강의를 뺐습니다. 자, 이제 책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네,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3월달에 독서 수업을 했고, 이제 네 번째 독서 시간인데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냐? 삶에 대해 쓰는 시간이죠. 우리가 어제는 현장 체험 갔다 왔잖아, 그치? 롯데월드에서 난 이런 걸 느껴봤다. 난 이런 걸 봤다. 네, 좋습니다. 두 명의 친구, 얘기해보죠. 충분히 부탁. 줄이 길었어요. 아, 줄이 길어서. 마음은 어땠어? 정말... 어?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이는 어땠어? 예쁜 누나들이 많았어요. 역시. 네. 그 다음에 또? 허무했어요. 허무했어? 어떤 부분에서? 그 줄을 한 100분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아, 다 왜 못 탔어? 탔어? 못 탔어요. 못 탔어? 아, 안타깝다. 또? 저요? 다시 한다고 손등 안 해서? 손 안 들어요. 아, 손 줄 알았는데.
숨 드는 거야? 어, 손 이렇게 드는 줄 알았어. 드는 필이 났어. 아, 네. 늘 적극적인 거야.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런 걸 기록해놓으면 나중에 의미가 있는 거고 기록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에세이를 좀 써볼 거고요. 오늘은 그림책 보면서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 우리 반에서 이 친구의 목소리가 제일 좋다. 이 친구의 목소리 듣고 싶다. 아, 윤재사. 아, 윤재사. 셀프 쳤어. 아, 너무 좋아. 네? 아, 셀프 추천이 뭐야? 아, 저는 이인데 윤찬이 목소리를 제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윤재상. 아, 재상이? 그럼 재상이, 그럼 재상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재상이. 그러니까 이거 나와서 이제 읽어야 되거든? 네. 어.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림책 들어줘야 되거든? 그림책이요? 어, 홍근이가? 좋아. 찬이요. 아니, 네가 들었으니까 네가 들어요. 용찬이요. 용찬이요. 좋아요, 그렇게 하자. 둘이 나, 두 명 다 나오면 돼.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다 읽을 건데 이따가 봐봐. 이 그림책은 나라는 그림책이야. 오늘은 나에 대해 얘기 나눌 거거든? 자, 위로 넘기면 그림책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한쪽에는 머리가 있는 애가 있고 한쪽에 머리가 없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어, 지금은 머리가 없는 애일 거야. 읽어줄 거야. 자, 들고 있고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자, 재상 마이크. 네, 마이크 꼭 해야 돼요. 저 목소리 어,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재상이가 그거를 네. 읽어주면 돼요. 네. 네. 일단 다른 친구들 앞에 보세요. 재상아 조금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옆으로. 이 옆에 화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읽어주세요. 내가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없어져 버린 걸 눈치채지 못했어. 단지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웃게 되었을 뿐. 나. 오케이. 피곤한 날들이 연속이었어. 나는 매일 바쁘고 힘들었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쳐서 갔지만 그들의 얼굴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가면을 벗었지. 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지? 도무지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어. 얼굴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지. 고개를 들었을 때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마치 집 전체가 숲이 된 것 같았거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천천히 걸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천진한 얼굴로 잠을 자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지. 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상이가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 뭘 보라고? 그림책이니까? 어, 그림 보면서 재상이가 하는 말에 집중하면 좋아. 나는 소년을 깨워 여기가 어디인지 물었어. 소년이 나를 봤어. 어쩐지 눈이 나랑 닮아 보이기도 했어.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얼굴이 없지? 얼굴 없어, 얼굴. 얼굴. 얼굴 잃어버렸어.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소년은 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는 거니? 대답이 없었지. 그저 나는 보면 그씨 웃을 뿐이었어. 어느새 우리는 바닷가를 도착했지. 이 바다 기억나요? 소년이 물었어. 글쎄 내가 여기 왔었던가? 나 수영 못해. 가라앉고 말 거야. 살려줘.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고 숨도 막히지 않았지. 바닷속은 정말 아름다웠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때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할 때도 있죠. 물 밖으로 나온 소년이 말했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에 있었어. 와, 오아시스라니. 소년이 물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나도 받아쳤지. 문득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났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았는데 물결이 잦아들 듯쯤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 환하게 웃고 있었어.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어. 귓가에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늘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나는 주변에 둘러봤어. 소년은 없었어.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 나는 알고 있어. 소년이 언제든 다시 와줄 거라는 걸. 나도 한때는 소년이었고 그 소년은 언제 내 안에 있으니까. 네, 잘 읽었습니다. 박수. 네. 자, 이 그림책 나 보니까 어떤 내용인 거 같니?
누구 내용이야? 탈모 사람의 마음. 어? 누가 누구를 찾아왔어? 어릴 적 내. 그치, 어릴 적 내가 나를 찾아온 거죠. 네, 어릴 적 내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다 나였던 거지. 여기 되게 멋있지 않아? 나는 알고 있어. 소년이 언제든 다시 와줄 거라는 걸. 나는 한때 소년이었고 그 소년은 언제나 내 안에 있으니까. 네, 오늘은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과거도 생각해 볼 거지만 주로는 미래의 나에 대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가져보려고 하고요. 모둠 안에서 이제 읽어줄 거니까 모둠별로 좀 합쳐볼까요? 네 명씩 모임이군요. 네 명씩 모였고 근처에 있는 사람 네 명. 동원아 일어나고 괜찮니? 네 명씩 네 명 합체. 5명이요. 5명. 너희가 몇 명인데? 네 명씩 해야지. 네, 괜찮은 친구들 네 명씩이요. 네 명인 거 너 이리 와 있어. 자, 네 명씩 하세요. 여기. 그럼 여기 한 명이 딴 사람 아니지? 네 명씩. 은기 와. 보세요. 자, 네 명씩 모입니다. 아, 근데 저기는 지금 규정이 아프니까 세 명. 야, 거기 두 명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두 명. 네, 5명. 여기 한 명 없고, 여기 한 명 없고. 니네 세 명이 합치면 되겠다. 한 명이 좀 이쪽으로 오면 되겠지. 조금 땡겨줘. 조금만 땡겨줘. 아, 그럼 나눌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형이 많이 아픈 거 없어. 보건실이지. 보건실이야. 자, 그러면은, 야, 니네 모둠에서 모둠장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손을 높이 드세요. 새로운 모둠이죠. 자, 손을 높이 들고. 자, 이 친구가 모둠장이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모둠장. 결정됐죠? 자, 모둠장이 뭐 하는 거냐? 모둠장이 이 책을 방금 전에 재상이가 읽은 것처럼 읽어줄 사람을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여기 넘겨보면은 머리 없는 친구 걸 읽었잖아. 이번에 네. 머리 있는 친구 거를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찬찬히 읽어주고요. 찬찬히가 뜻이 있지. 뭐라고 써있냐? 성질이나 솜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자상하게. 마치 아빠가 읽어주는 느낌으로 읽어주면 돼요. 자, 읽어주면 되고요. 그 사람이 읽어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써있지만 마음에 남는 단어, 문장, 그림을 밑에 있는 메모장에 메모하면 됩니다. 오케이? 얘들 알아들었니?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읽어주고 그걸 잘 듣고 메모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모둠장이 읽어줄 사람 선택하고 그 읽어주는 아빠 나와서 이거 가져가세요. 내가 듣고 싶은 사람 자, 모둠장이 아빠를 결정하세요. 내가 모둠장이니까 우천이가 아빠가 누가 나고 이거 책 가져가. 책 누가 모둠장이? 제가 모둠장인데 육천이 읽어야죠. 이렇게 잘했다. 네, 읽어주세요. 오늘 아저씨가 날 찾아왔어. 다른 아저씨가 누군지 몰랐어. 어디서 왔나? 자, 읽어줄 때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소리가 행복하게. 아, 이거 학교생활은 너무 머리카락 있는 애 있잖아. 밑에 행성이 빨간 애, 빨간 애. 아, 이거는 떠들어내고 난 조신이 하나도 없어. 재상아, 네가 이거 보니? 기억이 없어.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지. 엄마가 남긴 빛과 많이 풍부하고 있더라. 많이 풍부해? 휴, 이 지경 공부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 이것만 들어. 나는 눈이 따로 나. 아니, 네가 보기 편하게 읽어주면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네가 넘겨야 돼. 네가 넘겨야 돼. 나는 깜빡 들다 눈도 없어. 그렇게 커다란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어. 그 전에
엄마 아빠 친구들 우린 정말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어. 귓가에 아저씨 부대고 아저씨는 불려 아저씨 멋있는 시험이 없어. 나는 주변에 둘이 모였어. 아저씨는 없었어. 내가 집에서 아저씨를 해도 창밖을 봤어. 멀리서 엄마가 오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 엄마는 엄마의 미래를 만들었다. 나는 알고 있어. 언젠가 다시 아저씨가 얘기해 줄 거라 아직 알아. 아저씨는 나의 미래니까. 자, 끝난 모드는 메모장에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 그림 메모하면 됩니다. 엄마는 엄마의 런제를 엄마 더 힘인 거야? 아저씨 없어. 오늘날 아저씨가 날 찾아왔어. 한 번 더 있는 무슨 오늘 아저씨가 날 하나 자 여기 맨 아저씨가 먼저 올라서 기억에 남는 거 없어. 아까 읽었던 거 해도 돼? 아까 전체로 읽었던 거 붙여봐. 내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가 기억에 남는 문자 아마와 친구 그림 우리는 그날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우리의 그냥 나도 아니라 갑자기 죽은 여기는 좀 귓가에 아저씨 하나라도 쓰세요. 끝이야. 아직 됐어요. 여기도 다 읽었어요. 할 일 좀 내놓아봐. 아는 친구 기억에 남는 줄 알고 여기 보면은 펼쳐서 너희는 이거 보고 너희는 뭐 봐 보고서 창밖을 기억에 남는 거지. 여기서 엄마가 아니 웃는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 엄마는 엄마의 집에 돌아가라고 기대를 엄마가 남긴 영화 장면을 의해서 그거 숙제 하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이제 끝나게 되더라. 나는 오늘 집 많이 가고 있어. 뭐 한 거 같은 거 어제 몇 개 갔었어? 나는 해박 둘다 가고 있어. 그때 커다란 가시가 있어. 아저씨 누구세요? 난 너에게 있어. 네가 살서 내가 된 엄마. 아, 아저씨는 저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립패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하고 갑자기 순간이 그 마지막에 3분담 우와 아저씨랑 너 같았거든요. 그랬어? 나는 아저씨를 따라 다 쓰고 너희도 같이 써야 돼. 잠깐 이거 줘봐. 공부는 내가 주고 너도 쓰고 너도 이게 거 보고 쓰고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 다양한 보이기를 했어. 그 전에 함께 살펴 수 있다. 언제 했다 저거? 우리는 자 지금 쓰는 건요 2분기에 마무리 할게요. 아저씨 네 2분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짜 전문가이 될거 주변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아저씨를 반짝이는 푸른 생성을 달아줬었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안다. 아니 이것밖에 여기서 그냥 할아버지 내가 집에서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났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 우리 정말 좋은데 멋있는 일이야. 그것은 잘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있으면 남겨보세요. 보고 말해주는 거 집에서 안 먹었어. 못 살아야 아저씨
그건 아니야? 근데 뭐라고 쓰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쓰세요. 괜찮습니다. 확인하고 싶구나. 너 그림 그리고 나면 확인하면 되겠네. 야, 진짜 피곤할 텐데 같이 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어, 잘게 쓰세요. 네. 이렇게도 봐도 되겠어. 저희가 원래 이렇게 스팀을 말하는 일처리를 해야 돼. 아, 홍근이 별로 안 피곤해? 네, 저 원래 맨날 공 시간에 이렇게 차차면서. 제 봐봐요. 지금 뭐 해봐. 이거 표현한 거죠? 뭘 표현한 거죠? 아, 밸런스가 맞다. 야, 근데 의미가 있다. 이름에서 너의 이름은 아니고요? 문장. 야, 그렇게 봐도 훨씬 더 멋있다잉. 너의 이름인데, 너의 이름에서 좋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하고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밑에 있는 거 잠깐 얘기 나눌게요. 야, 자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옆에 깨워줄래? 네, 충분히 잤으니까. 일어나세요. 종건아, 조금만 일어나자. 종건아, 자, 국어 시간에 못생겨줘.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1번과 2번 중에서 한 개에 대한 답을 쓰고 모두 말해서 공유합니다라고 돼 있죠? 쓰는 사람은 쓰면서 들으세요. 못해도 좋으니까 들어봐. 자, 2번. 질문 1번과 2번 중에서 한 개에 대한 답을 쓰는 겁니다. 다 쓴 친구들은. 1번. 1번은 뭐냐? 20년 후에 받는 편지를 미래의 자신에게, 이건 나야, 나 자신한테 보낸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나요? 이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보낸다면. 2번은요, 2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여러분들 20년 뒤에 몇 살이니? 36살에 있는 내가 나한테 편지, 지금의 나, 16살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 어떤 내용일지 쓰는 건데요. 예,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시작. 자, 1번과 2번 중에서 다 쓴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거 둘 중에 하나. 네, 1번과 2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써보세요, 멋있게. 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네. 좋아. 여기서 한번 써봐보도록 할까요?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고요. 시간 남는 사람들은 둘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괜찮습니다. 와, 좋나요? 네, 그럼요.
이거가 됐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죠. 예, 마무리하세요. 못 썼어도 괜찮습니다. 문장 그 질문이 그러니까 결론 세 개씩이잖아. 세 개 다 못 썼어도 괜찮으니까요. 예, 이제 마무리하세요. 한 개라도 제대로 적었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 보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종건아 여기 좀 보자. 종건아 이제 일어나. 야. 이제부터 들어야겠죠. 야 이게 끝나면 밥 먹잖아. 밥 먹고. 아닌데요. 이거 끝나고 아 한 시간 더 해야 되나? 아 미안하다. 밥먹는데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네. 먹는 게 아닌데? 다음 교시 뭐예요? 그렇지. 교시 몰라요? 네. 책임이 이렇게 막 무섭다고. 그렇지. 공부하다보면 집중하다보면.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20년 전에도, 전에는 나도 너희와 같이 중학생이었거든요. 너희랑 내가 거의 딱 20년 차이 나거든요? 선생님 몇 살이신데요? 비밀. 거의 딱 20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괜찮다고.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하면 괜찮다고.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중학생 때 되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운동을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못해요. 못하고요. 뭐 잘하는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집도 가난했고요.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난이 어떤 건진 알거든요. 이렇게 아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 조영민이라는 구글 코리아 매니저가 있는데 이분이 세발시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은 내가 최근에 만난 다섯 사람을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뽑잖아. 뽑을 때 저기 누워있는 친구 누구지? 좀 옆에. 어, 그치. 오, 좋아. 거기요. 자, 뽑을 때 당신을 소개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잘 소개를 못하더래. 잘 소개를 못하고 얘기를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상어가 일어나! 네, 했을 때 구글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표라는 거죠.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적용했더니 이와 같더래요. 자기는 기부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션을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운동을 하는데 이든이라는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브랜딩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나눌 때 구범준이랑 PD를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편의점 음식이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 마지막으로는 전략을 짤 때는 이 아난드란 교수님을 최근에 만났대요. 이 평균이 곧 누구냐? 나다. 가장 선생님이 최근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이십니다. 네, 저기도 계시죠? 네. 네, 저기 계시잖아.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분들. 무슨 질문 사람? 네. 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인데 전부 다 선생님이야.
근데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야. 여기 계신 김태형 선생님은 교사가 쓴 책 중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책 중에 가장 많이 책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많이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을 쓰셨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선생님 대부분은 또 다 책을 썼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 체육 선생님인데 정말로 영상을 잘 만드신 선생님이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은 지금도 수업 촬영하러 오셨잖아. 수업을 정말 잘 봐주시고 수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고 여기 있는 두 분은 정말로 자기만의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이시고 이분들이 쓴 책들입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이 이 책을 공수하셨어요. 수업 나누 박수 한번 하죠.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책들, 아까 김태현 선생님이랑 맨 끝에 계시거든. 검색하면 나와요. 혹시 난 교사가 꿈이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요. 이름도 말해주세요. 그러면 김태현 뭐. 책 이름이요. 아, 책 이름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난다. 교사 삶에서 나를 만난다. 그리고 여기는 수업 나누. 검색하면 나와요. 그다음 이건 선생님이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공강이란 책도 있고요. 학교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을 아까 있던 선생님들이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김태현 선생님이 자기 페북에 이런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네, 많은 선생님들이 또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글도 이렇게 쓰셨어요. 쓰셨는데 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세 교사를 시작했는데 김태현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벌써 만 13년이 지나 14년 차로 접어든다. 처음에는 교사란 무엇인가, 수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는데 이제는 교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업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레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로 향한다.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할 수 있는가. 결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달 전부터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동안 수업코칭 연구소에서 만나왔던 후배들을 불러 모았다. 그동안 존대어를 쓰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는 상민아, 윤아나, 진무가, 정우야, 그리고 영춘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매달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맛집 탐방도 가고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도 이제 나를 태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사실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너무 좋아. 좋은 분들과 함께 있어서. 근데 그만큼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개한 책이죠. OT 때도. 네.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써 있어요. 1년 동안 매일 1%씩만 성장한다면 1년이 지나 있으면 37배나 성장했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내가 180도 바뀌어서 내가 공부 1시간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내가 8시간 뭐 하루에 9시간 이렇게 공부하겠다 작심 3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적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적어봤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을 때만 그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적었던 거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것이다. 네, 이거 하고 있고요. 나는 매일 모든 수업이 끝난 뒤 매일 수업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네, 그래서 수업 기록도 남기고 내 생각도 적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 이유는 나와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 진짜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서 저기 딴방 봤죠? 3월에 붙여놓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뭐 할 건지. 나는 수업이 끝난 뒤에 5분 동안 복습하겠다. 나는 잠자기 전에 탈표기 30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나는 게임을 뭐 몇 시간 이하로 줄이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뒤에 한번에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펜은 부패를 줄 건데 이게 두꺼운 면이 있고 얇은 면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두꺼운 부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펜은 모듬별로 나와서 가져가세요. 종이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줄게요. 자, 지금 받으면 여러분들 오늘 날짜 쓰고요. 내가 뭐 할 건지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쓰는 거고요. 이름도 적고요. 지금부터 써봅니다. 시작. 20년 뒤에 내가 정말로 괜찮은 어른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 쓰는 겁니다.
자, 다 쓴 친구는 뒤에 붙이면 돼요. 네, 써보죠. 시작. 오늘날자 쓰고. 네, 오늘날자 쓰고. 내가 할 거 쓰고. 밑에 이름 적고요. 오늘 5월 3일이에요. 네, 오늘 날짜 쓰고 저는 돈을 적었습니다. 날짜도 되게 중요하다. 중요해 나온다. 하무라 가서 자기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쓴 거다. 내가 이거 지키겠다. 그치, 이거니까. 다른 친구 뭐 써나는 보고 보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 뭐 써나는 보고 보기도 하고요. 쓰는 사람 마저 쓰고 선생님도 계획한 거 100이잖아? 진짜로 하는 건 2, 30밖에 안 돼.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지켰으면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야,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 글 쓰는 걸 못 썼어, 그러면은 내일 써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못 지켰어, 다시 시작하면 돼. 헬스장 내 이번 주 못 가서 그럼 포기하고 와라?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면 합류해야 되죠. 아니지, 계속해서 내가 그걸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왜? 뒤에다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매일 보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뭘 할지 몰랐었는데 적어놨으니까 매일 보고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패했더라도 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야, 너무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